기아는 공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대로. 수당 무역 일부 지정이 되니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 기간은 경기도 어린이집 자비시스템 도입 확대 및 공정한 도입 정책 실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공헌 청춘 및 소득 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네, 하늘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오늘 표창 받으신 모든 분들 맡은 직무에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